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불법 공권력을 비호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진실과 정의입니까?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유가족들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과거사법 통과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답게 뭡니까? 손쉽게 죽어가는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사법 통과시켜주십시오. 나경원 대표님, 나경원 대표의 진실 과정이 무엇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부장이나 똑바로 해.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십시오. 과거사법 통과시켜주세요.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과거사법 통과시켜주세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나경원 대표 진실 과정이 무엇입니까? 25일 단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목숨이나 다 소중합니다. 나경원 대표님, 과오사법 통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국민 좀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외면할 거예요? 대표 자, 과오사법 통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경원 대표님, 일로 오셔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인권 안 보입니까? 탈북자인권 과오사 6법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대표의 진실 과정이 뭡니까? 불법적 공권력을 비호하십니까? 왜 외면하고 가세요? 과오사법 통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외면하시려고 그러세요?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숨 살려주십시오. 황교안 대표의 8일만 중요합니까?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쓰러져 갈 게 죄입니까? 과오사법 통과 부탁드려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진실 과정이 무엇입니까?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목숨을 잃은 분들의 진실과 그분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게 그들의 진실과 정의입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무릎 위에서 놀아야 될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실 겁니까? 과거사법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불법적 공권력을 자행한 그들의 편에 서는 게 자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실과 정의인지 난 묻고 싶습니다. 왜 답을 하지 않고 갑니까? 나경원 대표만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과오사법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납니다. 앞으로 나경원 대표의 약속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을 찾아가 보셨는지요? 나경원 대표의 그 말씀만 있으면 하시겠답니다. 나경원 대표 때문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의식이 명료하진 않고 그 말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한종선 씨도 사실은 속이 굶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국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손쉽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가 어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데도 정말 냉정하게 외면하신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한종선 씨도 2년 동안 국회 앞에서 노숙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데 실제로 아마 그 검진 받으면 몸 상태가 어떨지 저도 정말 자신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형제복지원 등 이런 과거사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의 누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무수히 많은 인권유린에 의한 피해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이분들의 목소리 외면할 겁니까? 나경원 대표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대표님, 답변 좀 해주세요. 나경원 대표의 의견을 꼭 듣겠습니다.
오늘 답이 안 나오면 다음 날 어떻게든 답을 듣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수정 의견 거의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하나를 달라 해서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둘을 내주면 셋 넷을 달라고 해서 셋 넷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사법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의견 놓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토론이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도욱 간사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의 지시 반대를 무릅쓰고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께서 통과시키겠다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미루지 말고 법사위원들이 하시든가 아니면 나경원 대표의 동의를 이끌어내십시오.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법사위원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 입장이 뭔지. 저도 그분들의 속내를 듣고 싶습니다. 피해 당사자로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의의 정당이라는 이 국회에서 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과거사법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저는 온전히 이 자리에서 오늘 느꼈습니다. 어떻게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 사건과 비교를 하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피해 당사자들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저희 피해 당사자들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게끔, 그 억울함이 조작이 됐다면 그 조작에 대해서 저희 피해 당사자들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가폭력을 가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란 분들께서 과거사법 똑바로 해라, 너희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민주정당에서 국회 이 회관에서 민의라는 것이 있습니까? 백선민자가 빠진 국회가 어떻게 민의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국민, 제일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고 10년이 넘게 왔다 갔다 하며 애골복골을 해도 만나주지 않았던 분들이 이 자리를 지나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은 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 티끌 만큼도 없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그 억울함을 꼭 세상에 밝혀서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짐승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갇혀야 되고 누구는 죽어야 하고 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병든 육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떳떳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합치해서 화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국가폭력에 당한 그 원망에 대해서도 그래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 우리가 당한 거 우리 손에서 끝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25일째 단식하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내려와갖고 법안조차도 통과 못 시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농성을 보기 싫다고 빨리 치우라고 하기보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농성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와 누나는 지금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긴 시간이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분 앞에서 혀를 차고 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국회의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 나와보세요! 어떻게 제1야당이 이분들 앞에서 조롱을 하고 지나갑니까? 저는 전라남도 해남으로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총맞은 걸 본 사람입니다. 나주 순경들을 전시에 내보냈다가 후퇴하는데 인민군복을 입혀서 민간인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 순경들이 국민을 지켜야 될 순경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그날 그렇게 해서 40명을 쏘고 우리 공장장까지 죽이는 걸 나는 내 눈앞에서 봤습니다. 왼쪽 가슴에 총을 쏘고 쓰러지니까 왼쪽 눈에다 또 쏘더군요. 우리 공장장도 그렇게 쏘았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읍에 가면 관광호텔 앞에 해남 여객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만드는 걸로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만든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거를 제가 벗고 지금까지 그 나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내가 지 입을 비틀고 웃었어요. 저 뭐가 웃어서 웃지? 이거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해도 안 들어줘요? 이런 일 자기네들이 당해보면 무슨 말을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나경원 의원에 제가 10번도 더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해준다 소리만 합니다. 정말 기맥힙니다. 의원님 저렇게 하니까 의원님 같은 마음이 안 들어가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는 의원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억울한 것 좀 당신들이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느냐. 나라 일은 당신네들끼리 해라. 우리는 그런데 관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의원님 나와서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 저는 70년을 지금 내가 내 나이가 79입니다. 8살 때 당하고 웃기가 싫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웃기가 싫어요. 내 가족들이 안 본 가족들이 웃어도 왜 웃나 싶을 정도예요. 이런 거 안 겪어서 모르는데 이 국회 앞에서 서 있어 보니까 70 이상 된 국회의원이 없어갖고 이제 왜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다 써놨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책 안에 있습니다. 한 부스 가져가세요. 궁금해서 가져가더군요. 70년이 되도록 이 과거 우리 6.25를 어느 책에 한번 내본 일 있습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이 언론인들이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여러 번 뉴스에 내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억울해도 그렇게라도 하면 좀 참겠습니다. 이분들 앞을 조롱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노가 나서 어떤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쇼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 앞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교하면서 지나갑니까? 황 대표가 굶고 있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대체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외면하고 싶으면 고개 숙이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지나갔습니다. 협상안 있으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 어디로 드릴게요. 나경원 원내대표 피하지 마십시오. 비겁합니다. 나와서 사과하십시오. 조롱하고 들어간 거 사과하십시오.